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에는 877m 지장봉의 최고봉을 품고 있는 보계산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궁예가 응거했다고 전해지는 보계산성 유적을 만나고 주 능선의 북쪽으로는 연천의 대표 명산인 고대산이, 남쪽으로는 포천 종자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보계산 기슭에 파란만장한 역사를 품고 있던 천년고찰 원심원사가 있습니다. 원심원사는 경기도 기념물 제213호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생지장도량 대양불계종 원심원사에 당도하였음을 알리는 이정표 너머로 국락보전과 대웅전, 지장전, 산신각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이어지는 사찰의 정각들을 알립니다. 그러한 사찰은 천년고찰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각각의 정각에서는 짧은 역사가 한눈에 보였으나 거기엔 폐사와 중건이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역사가 서려있습니다. 유전본 말사지 기록에 의하면 원심원사는 신라 진덕여왕 1년 647년 홍림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건된 사찰로 720년 석대암을 세우며 우리나라 제1의 지장신앙 성지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조선 태조 2년 1393년에 불에 타서 소실되고 1396년 무학대사가 중창하며 영주산을 보계산으로, 홍림사를 심원사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이후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에 탄 것을 1595년 다시 중창하며 250칸이 넘는 대사찰로 발전합니다. 심원사 의병 주둔지는 연천, 철원 지역의 의병들이 거점으로 삼고 주둔했던 곳입니다. 1907년 9월 25일 의병 800여 명이 심원사에 주둔하자 정보를 입수한 일제 김화 수비대는 26일 밤 각 방면에서 사찰을 포위한 채 공격해왔습니다. 의병들은 27일 오전 3시에 법화동 전투와 오후 3시에 대광리 전투를 벌였지만 화력의 열세로 100여 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17일에는 심원사에 있던 의병 300여 명이 일본군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병부대의 응거지 역할을 하던 심원사는 이후 일본군이 불을 지르는 바람에 전소되었습니다. 1909년 복구 작업을 거쳐 안정을 되찾고 사세를 유지하였지만 1950년 6.25 전쟁 당시 다시금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 천불천 복원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와 함께 극락보전을 시작으로 하는 주요 불전들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약 13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의병과 6.25 전쟁 등을 겪으며 중건과 중창이 이어져 온 셈입니다. 이러한 사찰은 현재 보계산 기슭의 넓은 벌판에 극락보전과 대웅전, 지창전, 상신각과 더불어 마당에 덩그러니 서 있는 범종각으로 이어지는데 꽤 큰 규모였음에도 오랜 역사를 떠올릴 수 없어 조금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원심원사는 웅장한 느낌이 전해지던 정면 5칸, 측면 3칸의 대웅전 넘어 좁은 작은 규모의 극락보전과 산신각, 지장전으로 동선이 이어집니다. 넓은 평지 위에 조성된 사찰은 뒤편의 보계산 지형을 활용, 석축을 쌓음으로써 기본적인 사찰의 구조를 따른 듯 보입니다. 제각각의 특징을 품고 있는 정각 중 지장전에서는 인상 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20년 이순석 형제가 지장보살의 감화를 입어 석대암을 세우며 우리나라 제1의 지장신앙 성지로 이름이 났다 하는데 그 명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듯 생지장 도량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각은 나무의 본연의 색깔과 화려한 꽃창살에 이어 정각 안 보살의 모습 또한 조금 더 특별한 모습입니다. 원심원사 사찰을 찾아가는 길에는
의병장 허위가 이끌던 800여 명의 의병들과 당시 희생된 5인의 묘가 위령비와 함께 조성되어 있는 연천군 심원사지 부도군과 연천 항일의병묘역도 볼 수 있습니다. 항일운동의 대표적인 현장이었던 만큼 찾아가는 길에서부터 굴곡진 역사를 품고 있던 원심원사에서 1300여 년의 시간을 더듬어 보게 됩니다.